지금도 내가 가끔 이제 그 노래교실 끝나고 이제 내려다보면 강남 그 백화점에서 가끔 만나면 화장도 하나 안 하고 누가 언니 그러고 소리 질러요. 걔 변명이 쨍쨍이야, 쨍쨍. 최희준 씨가 쨍쨍이라고 줬어. 목소리가 하도 쨍쨍해갖고.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만나면은 나갈 때 노래장 끝나고 막딴 데로 가려면 언니! 이렇게 보면 이미자야. 그러면 나보고 언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안 늙냐고 막 여길 때린다고. 자기가 TV 보면 그 가끔 전화가 와요. 언니, 언니는 정말 꿋꿋하게 노래 잘하고 너무 고맙다 그러고 전화가 가끔 와. 참 이뻐해요, 내가요. 한 20년 전에 가요 무대 그 특집하러 브라질을 갈때 이미자 남편도 같이 갔어요. 그때 뭐 밴드 50명에다가 막 갔는데 웬만한 연예인 같으면 나부터라도 내가 쓸 돈은 내가 가져갈 텐데 꼭 가서 아빠 나 50불만 주세요. 돈을 타가지고 요만한 거 하나라도 사고 자기 손녀딸 애기 사는 옷 사는 것도 돈을 타서 쓰더라고. 그래서 내가 야 미자야 넌 어쩌면 그러고 사냐 했더니 언니 그게 당연한 거지. 그렇게 장가 걔가 잘 착실하고. 주셨다. 근데 너무 이상하더라고 나는 얼마나 감사하냐면 이 무대에서만 신는 금색 구두. 그러면 딴데 길거리에 이제 신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. 예. 근데 그거마저도 뒤축이 완전히 헐어 있더라는 거죠. 패티김 씨는 새 구두 아니면 안 돼. 흙 그렇죠. 묻은 신발 안 돼. 늘딱 그런 구두를 신는데 이분은 이게 아주 오랜 그냥 달티 다른 금색 극과 구두를. 극이야?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이미자 씨는 사실 한살 때쯤 아버지가 중풍으로 다치시고 또 이제 어머니가 3살 때 집을 나가잖아요. 그러니까 상당히 외로웠을 거라고. 그치. 고생도 하고 아무 그것도 없고. 그래서 첫그 재원이 아빠를 만날 때도 그참 그런 외로운 가운데 누가 좀 잘해주면 또 그렇잖아요. 이제 동백 아가씨가 히 떠나고 나니까 정재원이도 생기고 동백 아가씨 히도도 쳤는데 그걸 떠나오게 되지. 네? 재원이하고도 헤어지고 히트곡은 그 인연이 있다가. 히트곡은 뭐 동백아씨 히트 났지만 또 금지곡이 되고 그러니까 64년도 말에 동백아씨가 나왔는데 그 인연이 딱 금지곡이 돼요. 그러니까 사실 그런 입장에서 이미자 씨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아픔이었겠죠. 그렇죠. 막 굳이 그것도 스캔들이라 하는 것보다도 그참그 착하고 여리거든 그 성격이.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에 얽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잠잠했는데 이제 그 숨겨진 바로 그 임신 뱃속에 있던 딸에 대한 스캔들이 좀 세상에 좀 많이 알려지게 됐죠. 어떤 가수가 TV쇼에 출연을 했어요. 근데 이미자 씨하고 목소리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하고. 이제 정재훈 씨예요. 딸이에요. 근데 재훈 씨 알다시피 서울 예대에서 국악을 했어요. 국악과를 나왔습니다. 그리고 MBC 그때 국악 가요제라는 게 있었어요. 그때는 대학 가요제죠. 거기서 1등을 하고 이제 데뷔를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, 소문이. 이미자 씨가 숨겨놓은 딸이 있었는데, 겉들떠도 안 보고, 케어도 안 하고, 이렇게 좀 봐도 이렇게 안 도와주고 그런다고 소문이 좀 애매하게 좀 났어요. 근데 사실은 이미자 씨 대선배니까 이미자 씨만 아는 아픔과 내용이 있겠죠. 그쵸. 이미자 씨 스스로가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. 왜냐하면 어려서 2살 때 아버지가 이렇게 되시고, 3살 때 어머님이 떠나셨잖아요. 그러다 60몇 년, 70년이 몇 년에 그때 한번 말씀하셨는데 20몇 년 만에 강릉에 공연을 갔다 생모 그 어머니와 극진히 상봉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리고 또 이제 헤어지셨는데 자신이 똑같은 상황을 겪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.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재은이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정재훈 씨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그렇겠지. 사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재훈 씨는 결국 국내에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죠. 일본에 누가 성공했죠. 김연자 씨가 누가 김연자 씨 소개했죠? 소개해서 가서 일본에서는 나름대로 활동을 음반도 내고 제대로 잘 지금 뭐 했는데. 엔카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. 그러니까 김연자 씨 도움으로 황혼의 도쿄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그걸로 성인가요 부분에서 신인상도 받고.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미자 씨랑 비슷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차별적 가치가 더 덜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선 설당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일본에서는 대부분 이제 일본에서 좀 이렇게 엔카풍이 여성스러운 그런 그렇죠. 간드러지는 목소리잖아요. 근데 굉장히 허스키하면서도 시원시원하다. 그리고 목소리가 힘이 있고 정직하다.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다고 해요. 그래서 그 뒤에 사실은 또 국내에 와가지고 노래 한부 또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. 그 한국 노래 발표에서 그뭐 N번부 가요 차트에서는 10위 정도 요렇게밖에 못했지만
판매량이 그때 어마어마했어요. 저도 굉장히 기억이 나고 제2의 약간 이미자 맞아요. 딸인 줄을 몰라도 똑같아 똑같아. 야, 이 목소리 이러면서 그때 그래서 조용필 씨에 이어서 음반 판매량은 2위였고요. 그래서 그때 또 이제 연이어서 사랑의 거리라는 노래를 정재현 씨한테 더 부르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또 이제 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고 그 노래는 문희옥 씨가 부르게 됐었죠. 노래 모르시죠? 떠나는 항구 항구마다 최인영 씨 화면 준비했습니다. 화면. 화면 준비했습니다. 아, 이거 최근 모습이네요. 2005년. 아, 목소리 비슷해요. 아니, 이 어머나. 부분이 비슷하게 생겼는데. 진짜죠. 네. 너무 똑같아. 그게. 와, 정말 신음이 어쩔 수가 없나 봐요. 아버지도 음악을 하시고 이제. 했으니까. 정재은이라는 가수가 처음 화면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화제였어요. 예. 왜냐면 고생한 얘기. 그러니까 분명히 이미자의 딸인데 그때 이미자 씨를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었어요. 맞아. 딸을 버렸다 이거죠. 그런데 뭐 속사장 들어보면 그 얼마나 그 가족사에 이제 아픈 얘기겠어요. 예. 어쨌든 그 능력 없는 아빠 하나 밑에서 엄마를 찾아갔다가 그 이건 인터뷰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. 엄마는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아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나라도 있어야 된다고 어린 나이에 자기 아빠한테 되돌아갔다는 거예요. 자기 의지로. 그런데 둘이 그렇게 벌이가 없어서 비닐하우스 이런 데서 살았대요. 그리고 그 어린애가 극장 무대, 쇼 무대 이런 데 다니면서 그 돈을 벌었죠. 아홉 살 때 그때 그 내가 연습을 시켰는데 똑같아 엄마하고 똑같아, 목소리가 음색이 똑같아. 이렇게 연습을 시킬 때인데 이제 그 연습실에 이미자 씨 자켓이 있다고. 그런데 이제 지나가면 이미자 딸이라는 걸 다 아니까 네. 재현아 저거 누구냐 이러거든. 그런데 기분이 좋을 때는 엄마 이렇게 하고 기분 나쁠 때는 몰라 그래요. 그런데 그 참 그런 거가 우리가 거기 지나가는 사람은 고마 아무 의미 없이 물었지만 그런 게 다 그 계좌 때 가슴으로 쌓이는 거지. 그래서 그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안 됐구나. 왜 그런 소리를 물었을까? 그런 소리도 하고 하는데.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이제 여자가 결혼할 때 되면 부모 생각이 나잖아요. 특히 엄마 생각이. 네. 그래서 엄마 생각이 너무 간절하게 나서 정말 처음으로 장문의 편지를 써서 어머니한테 이제 보낸 거예요. 근데 아 연락이 올까? 한편으로는 오지 않을까? 아니면 안 올 거야?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면서 보냈는데. 결국은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으셨고, 예, 송혜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은 결혼식에 다 참석을 하셨는데, 그래서 끝내 이제 그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그 이미자 씨의 마음은 또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, 그 딸은 또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럼요, 이런 그래, 생각도 들고. 자기는 자식인데, 그럼요. 우리도 가요계에서 그게 캐션이에요. 왜 딸을 안 볼까? 근데 나는 내가 혼자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. 저기 재훈이 아빠가 일본 갈 때 신문에 크게 인터뷰할 때, 내 딸은 이미자를 능가하는 가수를 만들겠다. 그렇게 났었어 그때 신문에. 네, 병아리 기자 시절에 이제 제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가 6살 때예요. 얘가 노래 소질이 있다 이거예요. 그래서 무엇보다도 엄마의 동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머니는 큰 분이니까 그분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? 그러니까 그건 뭐 나중에 뭐 생각할 일이고 일단 애가 소질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 나가요. 그래. 아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미자 선생이 얘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으면 얘가 왜 또 나오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이제 전 남편하고 이렇게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애가 나온 것에 대해서 내내 그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정재현 어머니는 아마 이미자 씨는 내 어떤 그런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. 생각했을지도 몰라요. 그렇죠.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고생했으니까 노래하는 게 그렇게 평탄하지 않다 그런 생각도 있는데 아마 그 생각은 정재현이가 미워서라기보다 내 어떤 삶을 살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다 이거지. 평범한 여자로서. 시집 잘 가서 잘 살. 왜? 어머니가 정재현이 노래를 들었을 거라고. 그렇지. 그 뭐 말하자면 정재현이가 넘어야 할 산은 어떻게 엄마일 수도 있잖아요. 그렇지. 근데 나 내 같은 삶을 살지 마라 하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는 것 같아.
아니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뭐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고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. 뭐든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게 인생인 것 같은데 저도 어서 뭐 이 정재은 씨 인터뷰한 거 봤었는데 평생에 엄마를 세 번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. 아까 얘기한 일곱 살 때 이제 엄마가 사는 집에 가서 엄마랑 살을래? 아니 나는 아빠가 너무 없으니까 아빠한테 가서 살겠다 해서 나온 게 첫 번째. 일곱 살 두 번째는 때. 이혼하고 나서 공항에서 만났는데 엄마가 지나가면서 잘 살지 그랬니? 딱 한마디 하고 지나가고. 예. 네,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 어떤 스포츠 센터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글쎄 그렇게 자기 친딸을 그렇게 외면하는 또 엄마 마음은 어땠을까 싶기도 하지만 참 딸 입장에서는 보통 엄마가 아니잖아요. 일곱 살 때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엄마랑 살래, 아빠랑 살래 할 때 나 아빠랑 살래 하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딱 저는 결정을 했다고 7살에 보거든요. 일곱 살에 뭘 알겠어요. 네, 근데 그 당시에 아빠가 힘든 건 안 거죠. 근데 그때부터는 본인이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버지랑 지방 공연 다니면서 다른 거는 다 먹는 건 거기서 그냥 다 얻어먹는데 제일 힘든 게 잠동향. 네.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닐하우스에 자다가 여인숙 가서 나 임자 딸이라는 얘기. 그때는 엄마에 대한 기억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계속 했다고 하고요. 그리고 계속 엄마 없이 살려고 하는데 힘들잖아요. 그러다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아버지의 빚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일본으로 도피를 하면서 그게 모두 자기한테 왔대요. 잠동량 하면서 살아갔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자기한테 잘해주던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게 23살 때였대요. 이때 자기 인생에서 계속 기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분이 이제 토크쇼에 나와서 얘기도 하고 누군가는 얘기를 해요. 결국은 다시 엄마한테 기대서 살려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분한테 사람들도 바라는 게 이미자 씨 얘기인 거예요. 그렇지. 나와서 이미자 얘기를 해줘 그래야지 방송 출연도 시켜주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또다시 엄마한테 기대고 있는 거예요.